자, 이번 총선은 후보 공천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박 찍어내기,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 그리고 국민의당은 후보 재활용 논란이 일었지요. 그러나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개혁 공천이라고 볼 만한 대목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각 당의 공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현역 기득권 타파를 공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현역들이 지나치게 프리미엄을 엔조이하는 시스템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정치적인 신인에 대한 배려를 훨씬 강화하는. 그러나 실제 현역 교체 비율은 지난 총선에 못 미쳤습니다. 그마저도 비박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친노와 운동권 중심의 당내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천룰이 어느 특정한 정파를 갖다가 뭐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찬, 정청래 의원을 낙천시킬 때만 해도 구상은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에서 갈등이 폭발했고 당선 확실권 면면은 원안과 달라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는 새 인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 뉴 DJ를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다른 당 낙천자나 전직 의원 영입의 치중에 현역 물갈이율이 꼴찌였습니다.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이상 공천한다는 원칙은 어느 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리나 부적절한 언행, 또는 각종 의혹이 드러난 인물이 공천을 받는 경우도 여전했습니다. 20대 총선 공천은 약속은 개혁이었지만 결과는 구태로 마감됐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